불이 났을 때 실내 화재 경보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죠. 적은 투자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 대전에서 화재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설치된 주택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박찬범 기자입니다. 바닥에서 불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천장으로 솟아오릅니다. 급격히 연기가 번져나가 방 안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기 전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. 파자 발생, 파자 발생. 내부에 설치된 경보기 두 개는 1분 안에 정상적으로 화재를 감지했고 대피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. 화재가 발생하고 경보기가 울리기까지 45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연기가 옆방으로 번진 뒤 경보기가 울리기까지는 56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대전시는 주택마다 화재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화재 경보기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41%보다 낮은 35%입니다.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2,051건의 주택 화재로 25명이 숨졌는데 모두 경보기가 없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. 반면 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에서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숨진 사람이 없었습니다. 지난달 18일 대전 중구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마셔 숨졌는데 이곳 역시 경보기가 없었습니다.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인데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.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기 가격은 10,000원 안팎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설치를 당부했습니다. TJB 박찬범입니다.